이렇게 되면 완전. 너희 뭔 줄 아냐? 아, 아 화장실에서 아~ 다 차면은 퍼내는 거. 커가지고. 네. 이 담는 거야 이렇게. 아. 아 이거. 야 잘한다. 지게야 짐고 밭에 뿌리러 가는 거야. 그래서 지고. 요새 사람들 눈에는 그저 독특한 항아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엔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 농기구였지요. 이렇게 세월도 비켜간 듯한 이곳에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며 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거기 그 동네에 상주하는 분은 두 가구 있고. 그럼 이 마을에 아버님 말고 또 누가 사시나 봐요?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그 저 보수적이고 상가님만 사시던 분이 돼가지고 이곳에서만 90년을 사셨다는데요.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안이실 토박이 어르신이 산다는 집앞. 하하, 그 외관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오랜 세월의 예스러움이 절로 묻어납니다. 저기 실례합니다. 저기 누가 계세요? 아니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? TV 소리예요. TV 소리예요. 이게 맞지? TV를 켜놓고 집을 비우진 않았을 텐데요. TV 소리밖에 안 들려. 안 계신가요? 주무시나? 응? 정말 안 미치겠는 건가요? 인기척은 아는데 이 정도면 분명 방 안에 누가 있는 건데 문을 그냥 열기도 그렇고 인기척이 없는 걸 보니 슬슬 이상한 생각마저 듭니다. 아, 혹시 안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. 걱정돼서 그래.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래요, 들었어요 저희도요. 자 조심스레 열어봅니다. 계세요? 저기. 오. 계시네요. 아. 안녕하세요. 누구라? 네? 아 저기. 아 옆에서 계속 불러도 안 계시길래 안 대답을 안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열어봤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놀라셨나요? 아,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누구라?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아? 아 귀가 잘 안 들리세요? 안 들려 안 들리 누구라?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방송국에서 말어.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찾아뵙고 있어요. 그럼 뭐하러 나는겨? 그 볼 거 없어? 네? 볼 거 없어? 아이고 일단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요. 그럼 우찌하고자서 그래. 우찌하고 여기 찾아와. 그걸 말해 찍어요. 지도에 보니까 지도. 어, 잠깐 잠깐. 너 왜 사진 찍어놔요? 어 안녕하세요. 어. 저희가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방송국에서 왔는데요.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. 아이 그. 어떻게 사시나 왔어요? 우리는 안 찍어요. 규마. 네. 방송국에서 뭐. 몰라 가! 가라 가거든. 예, 이렇게까지 외지인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.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. 말 여쭤봐요. 네. 지금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? 예, 나무 하려고. 우리 할머니가 네. 성질을 그려내는 가 여쭤봐도 돼요? 예. 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시는지. 사진을. 네. 어지, 저 어지 마을에 가면 응가히 사람이 들어야지. 오시더라요, 저다요. 가이 가, 가는 나가. 어디서 못해, 그거 찍지 마라. 네. 알겠습니다. 아주 대쪽 같으시던데요? 대쪽 같지.
되게 혼났어요. 혼났어. 아니, 오히려 더 그냥 왜, 얘기를 왜 왔냐.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저기.